이준석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로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예요. 왜냐? 여러분들 중 일부 지금 벌써 내용을 보기도 전에 욕을 하려고 저를 욕하려고 손가락에 시동부터 걸고 있는 당신들 때문입니다. 이준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영상마다 찾아와서 이준석 얘기 왜 안 하냐고 도배질을 하는 당신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기처럼 엄청 앵앵대는 당신 몇 사람들, 이준석을 까라 왜 안 까냐, 섹스톤 증거가 나왔는데 왜 가만히 있냐, 욕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이핵관이다, 이준석의 따까리다, 이준석의 배후다, 따까리야 배후야, 대체 내가 왜 이준석의 배후가 되겠어요? 저는 영상에서 북괴 얘기, 경제 얘기 하고 있는데 영상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빨리 섹스톤 까라고, 단어도 저열하고 더럽기 그지없죠. 섹스톤이 뭡니까? 섹스톤이 초등학생들도 유치하다고 안 할 소리를. 무슨 증거가 나왔나요? 저기 누가 던지는 그 수많은 의혹들, 그 대부분은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들, 그냥 그거 주워 처먹고 와서는 나한테 동참하라고 꽥꽥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왜 동참을 하겠어요? 관심도 없는데. 이준석 씨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동의해요. 그런데 결과는 수사 결과 나와 보면 알 것이고, 당신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악플이나 쳐 달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들 주제에 무슨 실체적 진실을 깨달았다고 남 보고 욕지거리를 퍼붓고 다닙니까? 내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한 2주 전쯤부터 몇몇 놈이 와서는 나보고 왜 이준석을 수호하지 않냐면서 당대표를 흔들려는 놈들에게 왜 비겁하고 비열하게 입을 다물고 있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어디서 꼬꼬마 새끼들이 지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 비열하네 어쩌네 씨부리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전부 다 싹 차단당해서 어차피 다시는 못 떠들겠지만, 내가 왜 이준석을 수호하겠어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딱히 싫어해 본 적은 없지만 딱히 좋아해 본 적도 전혀 없는데. 한 달에 영상 고작 12개 올릴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 아까운 시간을 이따위 결론도 안 난 얘기를 가지고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기 싫다고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따위 질문에 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욕을 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 의견이 궁금한 게 아니거든.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이준석 하나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기들 정치병자 몇이서 바글바글 왜 이리 나서서 설칩니까? 그냥 결과를 기다려보라고요. 당신들이 앉아서 찬성, 반대 떠들어봐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말을 멈추면 영상이 안 되겠죠. 오늘은 이준석 씨에 대한 이야기, 그 하기 싫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자기가, 이준석이 20일이면 해결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 윤석열 정부 전체보다 자기가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보다도 자기가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윤석열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이준석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정치판에 있는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정치판에서 헛짓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독한 무시와 경멸을 담은 시각을 자주 보냅니다만, 대부분은 특정 사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는 것이지 내가 전방위적으로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민주당 빼고요. 거기보다는 제가 뭘 해도 낫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당직자로서 공식 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자존심이나 자존감, 셀프 에스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 미스라는 겁니다. 이준석 씨 스타일은 원래 독고다이로 유명하죠. 저는 늘 이준석 씨 같은 말로 상대방을 조지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는 너무 없다, 말을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준석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필요한 캐릭터다, 이렇게 늘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로 조진다고 할 때 그 뜻은 말로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의 억지를 무너뜨린다는 뜻이지, 지금처럼 동서남북에서 말로 천냥빚을 지고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준석 씨는 선거에서 몇 번이나 이긴 승장입니다. 기여도가 몇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아니었으면 더 크게 이겼네 어쩌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 일에 if를 갖다 붙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일 뿐더러 나경원 씨가 대표가 돼서 민주당 아젠다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여성 할당제 하겠다 이딴 얘기나 가지고 나오는 이런 식의 정치 감각 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싸움입니다. 장담하건대 여성 할당제 우리도 한다 이런 자세로는 이번 대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전략을 짜는 책사, 모사로서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씨가 과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느냐? 저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가장 똑똑한 또는 가장 잘 싸우는, 가장 아는 게 많거나 가장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보여줘 온 모습은 당의 리더라기보다는 당의 외부 컨설턴트 같은 입장에 더 가까웠어요. 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옆에 있던 이준석 씨에게 저의 80대 20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의 80%에 더 큰 설득력을 싣기 위해서 20% 정도는 말을 하고 싶어도 아끼고 입을 닫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옆에 있으니까 들으라고 한 말이라서 편집될 줄 알았는데 제가 본 방송을 보지를 못했는데 방송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목이. 뭐 어차피 이준석 씨가 제 말을 받아들일 리도 없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준석 씨는 당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밖에 공개하는 등 말을 아낄 줄을 너무 몰랐습니다. 지금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쓸 때인가 지지자들마저도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대선 기간에는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지금도 나한테 물어보면 20일 안에 해결해준다. 내가 흑화하지 않게 해라. 내가 흑화하면 니들 감당 안 된다. 이런 안 해도 될 말이 아니라 안 해야 될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치는 자기 편을 늘려가는 게임입니다. 편을 늘리지 못하면 정치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씨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 편을 잃기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편을 들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씨 잘난 사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토론할 때 보면 포인트를 잡아내는 기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류를 읽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치 원로입네 하고 앉아있는 보리자루 같은 멍청이들 여럿보다야 이준석 하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까지 온 정치판을 다 바보 취급하면서도 추앙받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자기 편 같은 거 없어도 되는 혼자서 정치판을 다 이길 수 있는 전능자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것은 알겠으나 그렇게까지 대단한 모습까지 보여준 적은 없어요. 비단 주머니를 막 나눠줄 때도 너무 스스로를 전지적 위치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 비단 주머니 내용을 알고 보면 무슨 마법의 계책 같은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대체 이 주제를 왜 지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필요한 인물이고 기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대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리더는 스스로 비전 세터가 되어야 돼요. 컨텐츠의 생산자가 되어야 되고 카테고리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산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여건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지 누가 그걸 해주지 않아요. 지금 이준석 씨가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안 줘서 못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남도 아니지만 동체도 아니에요. 대표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하지 못하면 대체 누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는 스스로를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서 전선을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수수께끼나 던지는 산신령이나 은거한 마법사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에게 물어보면 답을 알려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뭐 이런 뒤에서 계시를 내려주는 신화적 존재 같은 그러니까 자기 편도 필요 없고 협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안 물어보는 니들이 바보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20일 안에 다 해결할 계책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고초를 겪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당대표의 자세인가요? 이게 리더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이건 조직 밖에 있는 어떤 현자가 가질 만한 그런 스탠스죠. 내 눈에는 다 보이는구나. 너희 인간들은 왜 못 본다는 말이냐.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주마.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회사 직원들한테 이런 자세를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왜 힘드냐? 나는 알겠는데 니들이 답을 구하지를 않는구나. 올바른 질문이 준비되면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회사를 살릴 계책을 알려주마. 아니죠. 제가 리더잖아요. 당내에 대표가 나이가 어리다고 깨깨거리는 쓰레기들이 많은 것 다 알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죠. 당대표 앞에선 나이가 어리네 뭐네, 지가 선배네 뭐네 하는 것들은 정말 어리 빠진 놈들입니다. 어디서 나이 타령입니까? 지는 그렇게 잘난 선배라서 그 당대표도 못 해먹고 있습니까? 대표가 된 순간 나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싫습니다. 꼭 나이 타령하는 저 멍청이들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준석 씨도 존중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해왔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어린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할아버지가 왕 뺨을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야 하는 사람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제가 평으로 듣는 이준석 씨라면 아마도 저의 이런 말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앞에서 얼굴을 보고 해도 그냥 무시할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가 영상을 전달해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준석 씨가 계속 성장해 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딱히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 솔직히 잘 없잖아요, 주변에. 자기 편을 늘려가는 정치를 하십시오. 편을 늘려가지 못하면 그게 본인의 한계가 될 겁니다. 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걸 돌이켜 볼 수 있어야 정치인으로서의 미래가 있을 거예요. 추가로 쓰레기 같은 채널에 속아서 악플 도배질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인간들 말고 왜 제가 이준석을 수호하지 않느냐고 분노해 있는 젊은 층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정치인과 스스로를 동화하지 마십시오. 이준석이 성공하면 20대 30대가 성공하고 이준석이 몰락하면 20대 30대가 몰락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장은 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이준석 씨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좋습니다. 지지한다, 좋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좋아요. 다 좋아요. 기존 기성 정치인들의 청년에 대한 인식이 처참하고 못 봐주겠다. 맞아요. 저보다 더 그 말에 강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 정책이 오로지 이준석 한 사람에게서, 오로지 이준석 한 사람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멍청하고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의 종교화를 그리 욕하던 당신들이 또 다른 종교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만 받아들입시다.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헛소리 리플 다는 건 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